9시간 근무제를 둘러싼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의 난맥상이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 수준입니다. 이런 반발에 부딪히자 대통령이 MZ세대의 의견을 잘 반영하라며 모든 게 MZ세대를 위한 것처럼 말하더니 다음날 대통령실은 느닷없이 노동약자 운운하며 말을 바꿨습니다. 전날은 여론에 따라 원점에서 검토할 수도 있다더니 이제는 오히려 제도 취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총리, 정부는 연일 엇박자를 내며 우왕좌왕할 뿐 제도의 근본적 문제와 한계는 그대로 둔 채 무조건 밀어붙이려고만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 근무제 추진은 과로사라는 우리말을 그대로 외신에 보도되며 국제적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 대한민국 노동시간은 OECD 국가 중 5위입니다. 우리보다 노동시간이 긴 나라는 멕시코,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칠레 등 남미의 개발 도상국 뿐입니다. 아직도 정착 단계인 주 52시간제는 5일 내내 9시에 출근해서 점심 저녁을 먹고 밤 9시에 퇴근한다는 뜻입니다. 그러고도 2시간이 모자라서 그중 하루는 밤 11시까지 일하는 것이 주 52시간제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MZ세대들이 도대체 어떤 MZ세대가 주 69시간에 찬성하는지 정부에 대묻고 싶다며 비판하는 것입니다. 여론조사에서도 MZ세대 10명 중 6명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리 소통과 홍보를 강화한들 주 69시간 근무제가 노동자를 과로사로 내모는 살인 근무제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정치권이 취지를 이해 못한다고 탓할 게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생한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기반으로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길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각별하게 생각하는 새로 고침 노동자 협의회조차 개편안 폐기를 요구하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방일길에 오릅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공개된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의 셀프 배상안에 대해 내가 생각한 것이고 합리적인 해법이라며 일본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는 정부의 법을 공식 거부했고 우리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데 정작 대한민국 대통령은 일본만 걱정하며 안심시키려 애쓰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방일 자체가 큰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대통령실은 사전에 공동선언은 없을 것임도 공식화했습니다. 국민들의 반대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민심에 역행하는 윤 대통령의 행보가 의아합니다. 이런 윤 대통령의 의중은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한 기대치를 아예 낮추거나 예상과 달리 일말의 성과가 나올 시 이를 과대 포장하기 위한 정략적 포석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방일이 윤 대통령의 추억 여행으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됩니다. 더구나 과거사 문제 등 한일 간 주요 현안을 결코 국내의 정치적 셈법으로 접근해서도 안 될 일입니다. 우리 정부가 내놓은 강제동원 해법은 2011년 전범기업인 미쓰비시가 제안한 합의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후퇴했습니다. 제3자 변제안은 일본 전범기업이 12년 전 스스로 담았던 진심어린 사죄 표명과 동원의 강제성 인정조차 모두 내팽개친 굴욕 해법임에 분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모든 걸 뒤로하고 오늘 일본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부디 역사의 무게, 우리 국민에 대한 책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을 대신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기본적 역할만큼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방일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심어린 사과와 진전된 해법을 반드시 끌어내고 민주당이 국민을 대신해 요구한 네 가지 사항을 의제화하고 관철해서 그간의 무능, 굴욕 외교를
조금이라도 만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